아, 이쁘다, 이뻐. 아, 여기 이쯤이면 보일 텐데. 아, 이쯤인데. 어, 찾았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드디어 우리 이중섭 화가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섭섬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 이곳 이중섭 미술관에서 특별히 열리는 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뿅. 오늘은 천재 화가 이중섭이 사랑한 서귀포로 갑니다. 남국의 정취 가득한 서귀포는 향긋한 꽃향기로 가득했는데요. 봄을 맞아 이중섭 미술관에서 올해 첫 전시가 열렸습니다. 선생님, 이곳에 오니까 제가 참 기품이 달라지고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뭔가 또 이제 제 정신세계가 엘레강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야, 이 공간을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소개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기는 이중섭 화가의 그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중섭 미술관 상설 전시실입니다. 이중섭 미술관은 볼 게 많아요. 한국 전쟁 당시 서귀포로 피난을 온 이중섭 화가. 이곳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과 지내며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이제 다 봤으니까 저는 이제 이 좀 배를 안고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봬요. 아, 잠깐만요. 네. 여기 네. 상설 전시실 뿐이 아니고 2층에 기획 전시실이 있는데요. 지금 제주 거주 작가 초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 2층에도 전시회가 있다고요? 네네네. 그것도 오신 김에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와. 하마터면 중요한 전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2층 기획 전시실에서는 두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아,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그림들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오니까 그 눈이 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초록초록한 걸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네, 온 사방이 다 초록초록합니다. 김현숙 작가님만의 이 화풍과 색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볼 수 있을까요? 다 작가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화풍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로 꽃을 그립니다. 꽃을 그리는 작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경쟁력이 없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아, 김현숙만의 꽃을 피워낸다 그러면은 아무리 흔하고 식상한 소재지만 이렇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꽃이 피어도 뭐 초록의 꽃이 피기도 하고 사실 이전에는 까맣게 표현도 많이 했었거든요. 꽃이요? 예, 꽃을. 보통 수묵화 사군자 같은 걸 보면은 네. 매랑국직을 그렸는데 먹으로만 그리잖아요. 근데 그 먹을 보면서도 왜 시커먼 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가 점점 밝아졌다고 할까요? 어떤 싱그러움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초록이 최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초록의 화풍의 그림들이 좀 많습니다. 일상에서 가꾸는 화초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김현숙 작가. 그림을 그릴 때는 독특한 화법을 쓴다는데요. 어떤 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로 작업을 할 때 배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네. 배 하면은 등배자거든요. 등배. 면, 네. 예. 그러니까 등면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네. 한지를 쓰는데 두꺼운 장지라는 그런 종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장지는 두껍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물감을 하든 뭐 먹으로 그림을 그리든 앞으로 싹 다 배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슬슬 배어 나오죠. 뒤에서도 그리고 앞에서도 그립니다. 양면으로. 초록색을 가장 좋아한다는 김현숙 작가. 자연과 식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지 보는 내내 마음도 편안해졌는데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죠? 집에 정말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느낌? 예, 그림인데. 모든 게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고 그러는데 화초에도 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햇빛도 필요하고 적당한 양분, 뭐 흙도 필요하고 그런데 계속 물을 많이 주어가지고 말라서 죽는 경우보다 뿌리가 상해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욕심이 나서 조금 들어가다 보니 이거 너무 들어갔어.
그래서 작업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 화초를 키우면서의 그런 느낌이 내가 작업하면서의 그런 느낌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엔 야생의 고자화를 즐겨 그린다는 또 다른 주인공의 작품을 만났는데요. 다른 느낌이긴 한데 분위기가 있나요? 유한적이기도 하고.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김산 작가님의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자꾸 나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어요. 뭔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관람하시는 분들이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흔히 제주도는 숲이 많죠. 고자왈이라고 하는 숲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제주도 태생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자라던 풍경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겪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풍경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사진을 보고 작업을 하지 않고 느끼고 와서 이제 드로잉을 바탕으로 제가 제조업해서 만든 풍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풍경들이에요. 제가 바라는 자연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개발이 많이 돼서 없어지고 이제 고자왈들이 어릴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자연들을 조금 더 아름답고 더 원시 자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산뜻하고 밝은 이제 청색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작품을 통해 자연 파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김산 작가. 또 독특한 점은 그림마다 마치 한라산 산신과 같은 모습에 하얀 사슴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슴? 정답! 처음에는 자연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로서 등장을 시켰었는데 제가 2019년도에 크게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시 이제, 이제 내가 작가로서 이러한 상황을 한번 견디고 일어났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옛날 고서에 좀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사슴이 1000년을 살면 청색이 되고 거기에 또 100년을 더 살면 이제 백색이 되고 거기에 500년을 더 살면 흑색이 된다는 그 한 줄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그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이 내용이 의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등장시키게 됐습니다. 광활한 자연을 그리워한 김산 작가.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을 사랑한 김현숙 작가. 다른 듯 닮은 두 분의 작품을 감상하는 묘미가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화풍의 작가님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실까요? 장르별로는 또 동양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양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장르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작품을 봤었을 때는 그냥 그린 톤으로 이렇게 비슷하다. 그리고 자연을 표현했다 이러는데 둘 표현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떤 모든 면에서 차별화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감상자들이 더 잘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죠. 네. 앞으로 계획 뭐 저도 꾸준히 계속 그림 그리고 작업하고 이제 관객들과 소통하는 게 이제 저의 원래 계획이고요. 여기에 또 조금 욕심이 있다면 제주도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제주에서 전업 작가로 자신만의 예술 영역을 만들어가는 두 분. 앞으로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